아니, 그, 저, 뭐야, 아. 아, 우리 오픈톡에 누가 이거 올렸는데. 봐봐. 홀리 씨. 걔 놀랬지. 걔는 나도 그래서 놀랬어. 진짜 튀어나올 줄 알고. 실제로 저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제 중앙선 이제 제껴서 간다 그래도, 역주행한다 그래도, 상대방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영상이 좀 리얼하네. 형님, 근데 오토바이가 목숨을 걸 만큼 재밌나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못했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이제 너 바이크 그만해라. 바이크 접어라, 태훈아. 저번에 사주 볼 때도 우리 가족 중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냐. 너 바이크 타는 거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만해라. 엄마, 내가 이 취미에 1억 좀 넘게 태웠거든. 근데 이거 갖다 팔라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못 팔겠어. 감가를 너무 쳐맞아서 나 그냥 얘네들 다 안고 얘네들 다 죽을 때까지 탈 거야. 그러면은 네가 7천에 팔건 8천에 팔건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봐. 7천에 팔건 8천에 팔건 내가 엄마가 저돈 맞춰줄 테니까 1억에 맞춰줄 테니까 너 제발 그만해라. 그러더라. 심히 고민 중. 차 사라고. 당장 최근 발이 방송되어 도라이들 만났잖아. 꼭 있다고 빌런들. 맞지? 고민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바접에 대해서 나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긴 해. 이만하면 많이 탔고 전국 일대 다 돌아다녔고. 방송용으로도 그게 좋긴 해. 여행 방송해도 내가 바이크 방송이 자체가 유일하긴 하지만 사실 랄프랑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름에 그냥 여기저기 다녀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숙소 잡고 계속 이동하면서 말할 수 있고 내 얼굴 비출 수 있고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라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건 있지만 바이크를 안 탄다고 해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취미랑 결합한 어떤 하나의 방송인 거지. 고민해보려고. 고민해볼게요. 왜 예전엔 죽어도 안 할 것 같지. 무슨 야 난 마약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연예인들 어? 그냥 오른손에 그냥 스루트만 감아도 마약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어? 왜 마약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해놓고 예, 올해는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가 조금 모순적일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크게 미련이 없어 바이크에. 왜냐면은 많이 탔어. 많이 진짜 많이 탔고 진짜 많이, 그 짧은 시간에 진짜 진짜 많이 탔고 그치 입문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거의 8만 키로 다 돼가니까 8만 키로요? 어 미친 거지. 어 연에 거의 막 2만 2만 6천 정도 수준. 휘탄 아저씨도 안 그래. 밥 먹자. 아니 차로 타는 것도 힘들어요. 2만 6천이면 차는 힘든 게 뭐가 있니 랄프야. 그러니까 그냥 차... 운전대 손 올려놓고 아니... 거기다가 오른발 딸깍 딸깍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엑셀 힘드냐고요. 어 살짝 5cm 옮겨가지고 딸깍 딸깍 브레이크 그게 어렵니? 제 말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안 자고 2만 6천을 타는 게 어렵다고. 대한민국 네.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77번 국도 네. 따라서 한 바퀴 도는 거 난 충분히 해. 너무 쉬워 차는. 뭔 제 오케이. 그런 걸로 합시다. 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다고? 예. 맞아. 그게 나의 매력이야. 무슨 얘기 하는지 알면서도 이래 나는. 맞아. 왜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4시에 딱 끌 거야 나. 네? 4시에 꺼야지 경기 봐야지. 네, 아니, 스피드 먹방을 하시겠네요. 10분 남았는데요. 축구 봐야지. 바이크 세대 일괄 판매하고 싶어. 7천에 던진다. 와 한 3천만 원 DC 들어간 겁니다. 굳이? DC는 아니죠. 사용감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개창렬이노 이러는데. 뭘 보신 거죠? 오늘 재밌었는데. 방금 저렇게 양만 따지는 네. 가성비 충들 있어요. 그냥 동태 눈가라고 10시간 방송하면 그거 가지고도 방송 더럽게 재미없네 이 지랄할 거면서. 그러니까 아쉬우면 아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빙신 새끼가 저러니까 저게 싫다니까. 아쉬우면 아 아쉽네요. 하여 인방충 인방충처럼 저 아주 집요한 애들이 없어요. 어 썩은 동태 눈깔하고 10시간 방송 그냥 멀뚱멀뚱 하고 있으면 어우 더럽게 재미없어 이럴 거면서 방송 시간에 창렬이다? 뭐가 창렬인데? 야 챔스 결승 아니었으면 6시까지 했지. 그거 팩트지. 나 축구 경기 보고 싶거든. 야 어떤 직장인이 축구 경기 보고 싶다고 회사에서 아 저 지금 축구 경기 있어가지고 보러 지금 잠깐 저 회사 오늘 좀 빨리 퇴근할게요 이러냐. 저기가 회사냐? 회사는 아니죠. 그럼 비교하려면 이제 자영업이랑 비교하면 되죠. 이게 꿀직장 꿀통 그 잡채야 라고 하는데 꿀통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오늘 떠든 시간에 비해서 너무 못 벌었어. 근데 뭐 그냥 워낙에나 요즘 휴방도 많이 했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또 6월달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내일 받지? 뭐 오늘 못 받은 풍선은 그런 느낌으로 내일 또 열심히 할 테니까 내일 많이 오세요 여러분들. 11시에 딱 찾아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막말로 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이제 그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비전이 있어야지. 그것은 바로 풍선이지. 그렇죠. 아 누가 5천 개 쏘면서 야 코트 형 아 나 진짜 오늘 형 방송을 너무 몰입감 있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형 저 뭐야 축구도 중요한데 그냥 오늘 안 보고 안 본 대신에 이렇게 더 해주면 안 돼? 아 그럼 하지.
아니 소비도 안 하면서 몸만 자꾸 계속 바라고 그러면은 하고 싶겠냐고. 물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보고 싶기 때문에. 난 레알. 저 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뭔가 방송 켜놓고 술 먹으면은 좀 진짜 너무 센치해지고 너무 우울해져서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물의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실물의 사람이 아닌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술을 먹는 거는 아 좀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퓨퓨 지금 긁으려고 약간 비아냥거리셨죠? 저 새끼 보내. 난 너네 같은 인간들을 그냥 박멸하기로 했어. 방송에서 잘 가세요. 꺼져. 하잘 것 도움 안 되는 인간아 나가. 어디서 기싸움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나랑. 어 라이프야 잘못 강퇴했는데? 잘못 불려겠잖아 너 지금. 어 라이프 정신 못 차리네. 저 제로콜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영어떼기 쟤잖아. 네. 클릭이 잘못됐나 보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쟤 와 진짜 채팅창 못 보네. 왜 그래 오늘. 아 내가 할게. 줘 이리 줘. 아 왜 그래? 얘기 안 해줬으면 어떨 뻔했어. 저 억울한 사람 생길 뻔했잖아. 풀어드릴게요. 사형제도가 이래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죽어나가서는 안 되니까.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못 볼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 솔직히 사유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자꾸 블랙하기도 하고 막 그런 단호함이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 근데 애매한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방송할 때 좀 지장이 생기더라. 결론적으로 그런 인원들. 그래서 안 맞은 걸 단호하게 그냥 내쫓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형이 덜 스트레스 받는 저거. 그런 진짜.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왜냐면은 여긴 어린이집이 아니야. 애 새끼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 막 달래가면서 가르치지만 애니까요. 이미 다 컸고 이미 다 자아 형성이 되어 있는 성인들이란 말이야.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별 개 가짜는 소리 인터넷을 해대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블랙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안 맞으면 가야지.
제로콜라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로콜라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 두부 맛있다. 두부가 이게 순두부여갖고 맛있네. 정도에 넘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살면서 갖춰야 되는 사회성? 그게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건 명확한 답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사람 사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뭐가 기분이 나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웬만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밥 하나 더 먹어야겠다. 내가 이거 에바다. 이거 나 진짜 한 공기만 먹기에는 너무 그 부족하다. 한 공기 더. 이럴 거면 입중계 좀 하다 끄라고. 좋습니다. 아니 경기 초반에 안 볼게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뻥 때라고 골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없어. 2분 만에 막 골 넣고. 없어요. 아이 돌무늬 레알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니? 그러니까 레알이, 챔스 결승인데 레알이 그렇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치열할 거야. 제가 만약에 토토를 한다 그럼 저는 레알에 30만원 걸 거예요. 5만원 이상 안 되는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돌문에 만원 걸고 치킨 시켜 먹어야죠. 그건 아니지. 그래도 로또보다 확률 높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야 보는 맛이. 그건 아니죠. 약팀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뽀록이 터지는 그 팀들이 있어. 뽀록이 터질 수가 있는 팀들이 있고 뽀록이 절대 터지지 않는 팀들이 있어. 레알이야. 레알이 돌문이 더 긴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레알이 훨씬 더 긴장 많이 해요. 레알이 훨씬 더 간절해. 계속 해오던 거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레알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배고파. 배고프다고요? 밥 빨리.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아우 배고파. 오늘 너무 배고팠어. 돌문은 레알에 못 비리지 않 못 비. 그러니까 최근에 맨유랑 맨시티의 어떤 그 느낌을 레알과 돌문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맨시티는 그렇게 열어주지만 레알은 열어주질 않아요. 레알이 어떤 팀인데 여러분들. 에? 이제 뭔가 돌문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무너져라 제발. 이제 그만 좀 무너지면 안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응? 이젠 좀 무너져라. 그만해라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경기 시작했을 텐데 저는 밥 다 먹고 경기 볼게요. 여러분들 밥 먹는 시간만큼은 챔스가 막을 수 없어.
그럼 레알 선수 누구누구인 줄 아세요? 오케이. 흑인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벨링엄. 벨링엄 저도 알아요. 나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그 우승 DNA 독일 출신에. 어? 맞춰봐. 절대 못 맞추지. 뭐였어요? 지랄. 맞잖아요. 에라이 추갈무사. 아, 토니 크로스도 맞.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냐? 에이가. 아니에요,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가 풀네임이에요? 성이 토니고 이름이 크로스 아니에요? 서양 애들은 이제 그 펄스 네임 있고 뒤에 붙는 게 있어서 뭐뭐뭐라고 하기에는 토니 크로스는 아니야. 뭐뭐뭐뭐 많죠 그런 이름. 축구요? 결제하셔야 돼요, 캐티 언니님. 그 스포티비라고 결제하셔야 되는데 보지 마세요. 아, TV에서 보시려고 몇 번 보시는 거구나. 축구 얘기하니까 축구 잘 모르시는데 저 그래도 관심 갖고 보시고 싶어 갖고 아우 귀여워라. 스포티비로 봐야죠. 어. 최근에 김치찜을 겁나 먹었더니 맛이 다 맛있다. 김치찜집이. 아, 예전에 시킨 집 아니야. 다른 집인데 여기도 맛있어. 드셔보셨어요 여기서? 여기는 약간 그때 시켰던 집이 최고고. 네. 여기는 약간 좀 이군. 기름 조금 기름지지 여기가. 좀 더. 여기는 삼겹살 쓰거든. 아, 난 진짜 물에 빠진 스팸 제일 싫어해. 식감도 완전 다르고, 그, 난 스팸은 무조건 스팸을 최고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맛의 최대치는 결국 후라이팬이야. 스팸은 구워야지. 누가, 어? 그 향이 응축돼갖고 스팸 구워 먹은 거, 구워놓은 거 그냥 흰 쌀밥에다 그냥 딱 얹어가지고 먹었을 때 그게 진짜, 어, 그 스팸 특유의 향이 딱 올라오면서 엄청난 그 식감이라기보다는 그 뭐지? 식욕을 올려주잖아. 그 냄새가 엄청 중독적이거든. 근데 스팸 자체가 워낙 맛있는 음식이라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 밥에다가 스팸 올린 다음에 한 입 먹어. 맛있다가 어느 정도 딱 씹은 다음에 목에 딱 넘겼을 때, 목 넘김 딱 하고 나서 했을 때 그 딱 날숨에서 느껴지는 그 스팸에 응축된 그 향 뒤지지. 그거 때문에 밥을 더 먹지. 밥도둑 그 잡채지. 그렇군요. 스팸 생으로 먹는 건 좀 진짜 비추고. 서양은 스팸 줘도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럼 제발 줘라 서양 애들아.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말만 하지 말고 좀 줘봐. 공짜로 스팸 주는 서양인들 보면 진짜 좋겠네. 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줘도 안 먹는다 그러고 있어. 그건 있지. 저가형 햄이라고 하면서 막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스팸 잘 만들었는데 뭐. 그 햄 특유의 아질산 나트륨 향 못 참지. 옛날 분홍 소세지? 그거는 어렵고 힘들 때나 먹던 거지 사실. 요즘 그거 누가 먹냐? 맞잖아. 계란부침 맛있잖아. 응. 가끔씩 생각날 때 있어.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 특 한두 개 먹으면 질려가지고 안 먹음. 그건 맞죠. 응. 한두 개 먹을 거면 가끔씩 생각난다고 하면 안 되지. 분홍 소시지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거 제 알바 아니잖아요. 어차피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졸라 서운한 거야. 야, 오랜만에 생각난다. 좀 보자. 이거 봤는데, 응, 봤네. 갈게. 진짜 분홍 소세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네. 몇 년 돼봐. 안녕. 나는 아예 안 찾아. 찾진 않지만 맛. 왜냐면 입에 넣었을 때 그 네. 전개를 이미 알잖아. 이미 깨뜨려 봤잖아. 근데 이것도 맛 이미 아는데 왜? 이거는 계속 먹을 거예요?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 네. 분홍 소세지가 확신 있어? 아니 분홍 막상... 소세지는 절대 확신 없는 애야. 두어 개 먹. 걔 웰치스 같은 애야. 웰치스 따서 낫다. 웰치스 딱 보면은 아 웰치스 뚱캔. 야 역시 디자인. 야 색감. 뭔가 사람을 끌어당겨. 딱 따갖고 꼴깍꼴깍 아우 질려. 이거야 웰치스나 분홍 소세지나. 맞긴 해요. 나는 그 전개를 알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이번에 우리 집에 새로 드린 제로 아이스크림 좀, 아, 제로 음료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것까지 제로가 나올 줄 몰랐다. 보시죠. 들어가 좀 됐죠, 이거? 이것까지 제로가 나올 줄 몰랐다. 두둔.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두둔. 바로 미에로 파이바. 미에로 파이바가 제로로 나왔어요. 근데 스파클링 있어. 탄산. 일단 상상만으로 재밌는 조합이야. 어, 탄산 있는 미에로 파이바? 거기에 제로라고? 환타 상이오한. 오렌지 환타 상이오한이라고 생각해. 환타는 노란색이 맛있는데. 파인애플이. 주황색 환타 상이오한. 미에로 파이바 제로. 아, 이제 방종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오늘 풍선을 굉장히 저조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어떤 대화가 끊김, 이 3일 동안의 휴방이 조금 이렇게 정체돼 있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방송이 짧았지만 좋았다. 짧았지만 좋았다.
6월 한 달 방송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역시 6월 달 정말 이제 열심히 좀 해볼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챔스 결승 재밌게 보시면서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마무리하기엔 좀 늦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챔스가 뭐예요? 응? 여러분, 챔스가 뭐야? 이야, 우리 푸딩님.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보고 계셨구나, 우리 푸딩님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 와, 진짜. 민심을 그냥 한 방에 휘어잡는 우리 푸딩님의 정말, 하, 이 후원이 너무 감사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축구는 나중에 하이라이트로만 보는 걸로 하고, 와, 조용히 보고 계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야, 감동. 녹화 한번 더 해주세요. 와, 만두개를. 저 미친놈, 아까 그 새끼네, 그지? 또 왔네, 또 왔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미친 거 아니야? PCX 배달 바이크. 알리산 그지 같은 머플러 달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최대한 소리 역겹고 추하게 내는 덜덜거리는 125cc PCX 말이야. 아, 와, 진짜. 야무진 방송가요 물결표. 아이고, 우리 해피해피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무진 방송가요 입벌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해피함님. 아니, 우리 푸딩님, 제가 또 목이 좀 풀렸어요. 제가 이제 좀 목이 좀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푸딩님이 사실 방송에서 수많은 모먼트 중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푸딩님이.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노래를 한두 곡 정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방송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딩님이 좋아하시는 형태의 방송이라고 함은 제 예상컨대, 뭐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 자체를 좋게 봐주시는 성향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5월달 말쯤에 오셔가지고 제 방송에 이렇게 활기를 넣어주시는데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진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래 절 지켜봐 주신 푸딩님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그 선도 좀 연결 좀 해주고. EXID 한이 결혼하네? 누구랑? 어? 이 아저씨 유튜브에 나온 사람인데? 정신과 의사. 양재웅 정신과 의사님이랑 결혼하신다고. 한이가 몇 살이지?
92년생은 나랑 5살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어 나이 많네. 나이 많구나. 지금 녹화 안 되고 있나? 녹화 되고 있어. 위아래가 10년이 지났다고. 그 말도 맞지. 세월 참 빠르네. 그러니까